너도 더 맛있다 하잖아. 아니 난 진짜 맥만 까다롭지. 야 각자 먹방에서 무슨 똥 비벼 먹던 애가 뭐 맛을 안 나. 즐거운 점심시간입니다. 이제 밥을 다 먹고 치우고 있습니다.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? 네. 뭐 찍는 거야? 그러니까. 아 나 좋아. 좋아하는데. 누구세요? 네.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왜 여기 아무도 안 불렀는데 왜 맨날 여기 있는 거야? 이 새끼 여기 왜 왔냐고. 왜 와 있냐고. 무슨 일 앞으로 계속 오시는 거예요? 저 10만 만들어줄 때까지. 10만 만들어주면요? 나가요? 그때 나서 수익 좀 보고. 저 새끼 9만 9천에서 그냥 사람들 구독하지 말라 그래야겠다. 지속적으로 우리가 홍보하자. 10만 안 되게. 해주세요. 실버 해주세요. 실버 찾으러 왔습니다. 아니 씨발 그냥. 진짜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무슨 기분인지 알아? 할 말이 없네. 근황이 어떻게 되셨어요, 근황? 저는 뭐 편집, 촬영 이런 거 해주는 외주 작업 같은 거 좀 하고 좀 자유롭게 살았습니다. 혹시 그 나가실 때 이제 사람들 추측하기를 이제 저분이랑 불화가 있어서 나간 거 아니냐? 불화는 전혀 없었고 회사 생활 하는 게 2, 3년 차면은 고비가 한번 온다 그랬어요. 저한테 그때 약간 고비가 왔었고 그래서 시원하게 때려쳤습니다. 지금 이제 쿨타임 돌아가지고 다시 한번 와봤는데 실버 버튼 따면은 이제 또 쿨타임 한번 돌지 않을까. 그 근황은 뭐 별게 없었고 나간 이유도 별게 없었고 돌아온 이유도 별게 없는 거네요. 네. 그럼 마음 다잡고 좀 열심히 좀 해봐. 이제 여기에 이제 계약 조건이 좀 있어 사실. 왜냐면 장발은 안 받아. 왜 받아 희원은? 아, 희원 여자잖아. 아 여자는 괜찮지. 아 자꾸 나보다 이쁘대 자기가. 맞는 거 같은데? 아니. 버리는 거랑 빠뜨리 줄도 안 되는 거. 아 선배가 아까. 아니 왜 인사 안 해? 아니 너 말고 아, 여기 후배. 누구야? 너 후배야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봐. 후배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해봐. 안녕 해봐. 안녕하세요. 아니. 안녕하라 안녕. 아 못 산다고요. 저 이거 뽑을 것 같아. 애 길어 얼마나 죽였길래 이 명당 안 해가 지금. 하여튼 조건 상세하게 있으니까 좀 더 다시 얘기해 보자. 그래 그래. 왜요? 야 한번 해봐. 안 돼요. 야 한번 해봐. 싫어요. 내가 시킨 거잖아. 괜찮아. 야. 왜 그래? 너가 사라졌고 완전해. 믿어버려야지 선배가 말했는데 불렀는데 여기는 철저한 계급사예요. 진짜 몇 달이야? 3만 5. 아 여기 몇 달이지? 28만. 28만 달인데. 할 말이 없네. 어? 할 말이 없어? 할 말이 없네. 유튜버 이 정도 해야 돼. 나 그런 거 못해. 나 바로 나오는 거 봤지? 할 말이 없네라고 하니까. 너 어? 그러니까 3만이지. 그래 그러니까 3만이야. 근데 돌려요. 우리 바로 정정돼 있지. 우리가 할 말이 있어 없어? 할 말이 없어. 바로 나오잖아. 야 다르다. 이게 그냥 진짜 이게 바 다르네. 너 따라와봐. 내가 보여줄게. 아 야 근데 진짜 우순이 보면은 걔 어이없지 않냐? 딱 보면 할 말이 없어 내가. 할 말이 없네. 우순아 봐봐 이 기본이라니까. 아 이건 다 해 진짜. 우리 지금 크리에이터들은 보여줘? 그냥 저기 희연아. 네? 너 거울 봤어? 네. 거울 보니까 어때? 할 말이 없지? 할 말이 없네. 어 그치? 바로 나오잖아. 아 나 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. 야 무슨 계약 조건이 이래. 그냥 좀 받아줘. 나 실버 버튼만 좀 달아줘. 아니 실버 버튼이 네 집 개 이름이냐고. 우리가 달 수 있는 거 아니야 단다고. 해줘. 또 계약 시켜. 뭐라고요? 또 계약. 또 계약. 좀 잘 보이는 거 아니에요? 더 작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자, 됐다. 뭐야? 종수? 야, 우순아! 저거 그 한번 확인해 보고 혹시 문제 있으면 얘기해 줘. 채널 개인 기계 중
종신 이거 뭐야? 종신. 어, 뭔가 지금 이 종신이 있는 거 있는 거 같은데? 어, 뭐 없는 거 없어. 지금 뼈는 1, 2, 9. 91은 뭐야? 개학일로부터 이것도 91년. 야, 91년 내가 100 몇 살이야? 특약사. 웬만한 브랜드 저거 웬 아니야. 이렇게 하고 저희가 조금만 더 5탈자만 좀 마무리해서 뽑을게요. 네, 5탈자만 마무리할게요. 그래. 그러면은 이 특약사 한번 지켜줘요. 기간만 정해놓읍시다. 앞에 몇 년 뒤에 또 나가도 되면. 이건 됐다. 우선 됐어요. 특약사 안 건드렸어요. 우수님 거. 이렇게 갑시다. 그 물 묻으면 지워진 잠깐만, 잉크 같은 거. 밑에 또 없지? 투명으로 해놓은 거 아니지? 잠깐 이거 색깔을 좀 바꿔봐야지. 야 CEO, 야 빨리 와봐. 야 뭐 읽어, 그냥 사인해. 아 이거 없어. 나가도 되면 있으면 안 되지. 빈토. 빈토. 빈토는 빈토는 난 늘 나가니까. 사인하게 된다. 한 개만 더 쓸까? 룬 가브이 촬영에 적극 협조한다. 아 이거는 지켜줄 수 있지? 근데 이제 옳잖아. 그 밑에 사항을 보면은 이 조건을 웬만하면 성질을 지키는 것을 약속. 웬만하면 어떤 들어가 버리네. 웬만하면이. 오오 대표 직원이 또 계획 같은 두 개나 다르구만 계약서가. 내일이요. 잘 해보자. 첫 번째 콘텐츠 머리 자르는 것부터 가겠습니다 여러분들. 언제 잘라요? 1월 1일에 깜짝사. 웬만하면 근데 그때 시간이 없어 웬만하면. 자, 네 안녕하세요. 전 PD 현 크리에이터 김호순입니다. 이번에 영상이 올라갔는데 빨대를 제대로 한번 꼽아보려고 합니다. 채널명은 아직 안 정해져서 김호순 키우기 채널명 미정으로 만들었어요.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드립들 재밌게 영상 만들어 볼 테니까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왜 돌아오실 거예요? 10만 찍기 챌린지라고 이제 좀 빨리 단시간 안에 10만을 한번 찍어보고 싶어가지고. 여태까지 당신을 기다렸던 구독자들이 진짜 많아요. 아 맞아요. 네. 그것 때문에 다시 하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. 거의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댓글을 달아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고마운 마음에 좀 다시 와서 해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. 아, 근데 김호순이라는 채널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네. 거기에는 잘 안 찾으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번엔 약간 색깔을 너네 이제 방식 따라 개쌈마이 스타일로 이제 한번 해보 뭐 할 거예요? 새로운 채널에서 아직 정해진 건 없어서 이 크리에이터 선배님들 있잖아요. 그 선배님들한테 컨설팅을 하나씩 받아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배의 말을 좀 듣는 걸로. 아, 열심히 활동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. 할 말이 없네. 할 말이 없네. 크리에이터와 완료.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.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.